자, 이번에는 역병을 주관하는 별성마마, 보통 손님신이라고 하죠. 손님신. 손님신 얘기, 마마신 얘기입니다. 자, 옛날 역병이 장관하던 시절에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셋이라는 말이 있었다. 곧 낳아준 친아버지, 낳게 해준 삼신, 그리고 역병을 잘 치르게 하는 손님신이 그것이었다. 삼신이 아이를 아무리 잘생기고 곱게 만들어 놓아도 손님신을 잘못 만나면 곰보도 되고 원청이도 되고 다리병신도 되었다. 그만큼 손님신의 힘은 대단했다. 강남대왕국에 손님신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인물과 음식이 좋고 문물도 화려하다는 이야기에 정말 그러한가를 좀 살펴보기 위해 행차했다. 세존 손님, 문신 손님, 각시 손님이었다. 세존 손님은 작은 고깔을 쓰고 장삼을 입고 백팔 염주를 목에 걸고 짧은 염주를 팔에 걸고 염불하는 중의 모습이었다. 문신 손님은 의관을 잘 차려입고 말을 타고 검은 책을 옆에 끼고 큰 붓을 손에 들었다. 그리고 아무 탈 없이 살 아이의 이름에는 검은 방점을, 마마를 심하게 앓을 아이의 이름에는 붉은 방점을, 죽을 아이의 이름에는 낙점을 찍어 표시했다. 각시 손님은 아름다운 용모에 맵시 있게 옷을 차려입고 꽃 가죽신을 신고 잘 꾸민 가마를 탔다. 새해 손님신은 무반 손님의 호의를 받으며 강남국을 떠나 의주 압록강에 이르렀다. 압록강을 건너 조선 땅에 가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흙으로 만든 배를 타고 건너려니 흙이 풀어져서 안 되고, 나무배를 타고 건너려니 밑창이 썩어서 안 되었다. 마지막에는 돌배를 타고 건너려 하다가 모진 풍랑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 하는 수 없이 근처에 사는 뱃사공에게 가서 금은과 비단과 전답을 줄 테니 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다. 그러나 사공은 임진년 외란 때 배가 다 부서지고 한 척만 남았는데 이것도 나라 공출을 하는 배라서 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새 손님신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자 각시 손님의 미모에 홀딱 반한 뱃사공이 말했다. 저 가마 속에 있는 각시 손님신과 하룻밤만 같이 지내게 해주면 배를 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각시 손님은 몹시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뱃사공을 벌하기로 하였다. 우선 은장도로 뱃사공의 목을 쳐서 압록강에 던졌다. 그리고 그 일곱 형제 가운데 여섯을 철회로 죽이고 마지막 일곱째 아들은 간곡히 통사정을 하는 어머니가 불쌍하여 살려주었다. 그러나 등은 굽은 곱사등이로 만들고 눈에는 무명실을 박아 소경으로 만들고 입은 심하게 삐뚤어지게 하고 다리는 옴짝달싹보다는 안진뱅이로 만들었다. 손님신들이 산에 올라가 대나무를 베어다 배를 만들어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 그런데 도중에 풍랑을 만나 배가 모두 부서지고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했다. 그들은 이리저리 떠돌았다. 그러다 배가 몹시 고파 낮에는 연기 나는 집을 찾고 밤에는 불이 켜진 곳을 찾아다녔다. 어느 날밤 불빛이 환하게 밝혀진 곳을 찾아가니 한양 김장자의 집이었다. 대문을 단 12채의 큰 부잣집이었다. 그들은 대문 앞에서 주인을 찾아 부탁했다. 우리는 지나가는 손님네인데 길을 잃어 잠시 하룻밤만 쉬어 갔으면 하오. 그러나 김장자는 욕심이 많고 재물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손님신들의 청을 사정없이 거절했다. 산적대인지 거짓대인지 도둑놈인지 어떻게 알고 그대들을 집안에 들여놓는단 말이냐? 우리 집이 방은 많으나 빈대와 벼룩이 많아 손님네가 자고 갈 방은 한 군데도 없다고 올려라. 자, 여기까지가 일부인데, 원래 이 손님신은 마마신이죠. 마마신, 천연두신, 별성마누라, 서신국마누라, 이렇게도 부릅니다.